문오리에 가서 꽃을 사왔어요. 비가 오는 김에 심을 거고 남편은 모종을 심을 거예요. 아직 모종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. 여기만 지금 놔두는 거지? 거기에 쪽파하고 부추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좀 크면 옮길 거고요. 심추는 여기다 심고, 딸기를 좀 멀리 심고. 딸기를 저 구석에 심으면 될까? 여기 구석에? 좀 멀리 해서 어차피 퍼질 테니까. 그것 좀 보아야 된다고. 아줌마가 네 개도 많다고. 4개도 많지. 우리가 해봐서 4개 많은 게 아니야. 5층에 세 개를 심을까, 여기다? 얘네만 하면 되죠. 상추는 여 지금 저 여기 귀퉁이는 지금 딸기밭이라고 여러 생각하고, 5층에서 딸기밭 생각해. 저쪽은 이 뒤쪽에 이제 키큰거 토마토하고 뭐 그런 거 심을 거고, 이 여기 앞쪽이 쌈채소가 낫겠지. 아스파라거스. 그거 되게 예쁘게 생겼어. 강아지 풀 같아. 밑에를 꼭 눌러야죠, 밑에를. 사방을 꾹꾹 누르면 나와. 이건 청경채예요? 네 가지인데. 아, 아삭이 아니 다 상춘갑다. 아니야, 하나만 요게 좀 그건가 보다. 요게 저기 치커리? 뭐라고 약간 쌉싸름한 거 있잖아. 치커리 같은데? 여기가 싫어했는데.
꼬매 힘들어. 기다려. 이걸 키워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을런지. 왜 못 먹어요? 당연히 먹지. 먹으려고 샀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. 이제 한 줄 남았다. 응? 한 줄 남았어. 이거 남았어? 르르르르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가깝나? 괜찮아요. 여기 좋죠?